자, 여러분, 건축법 내용을 일부 좀 살펴보고 기초 입문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49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3번 고층 건축물 시험에 잘 나옵니다. 14번 초고층 건축물, 15번 준초고층을 세 가지 묶어서 13, 14, 15 묶어서 뜻들을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층 건축물, 초고층, 준초고층. 세 가지 뜻을 꼭 구분하십시오. 고층은 30층 이상, 초고층은 50층 이상. 이것부터 먼저 구분하십시오. 30층 이상, 50층 이상, 이거 꼭 구분하시고, 여기에다가 4m를 곱하면 뒤에 숫자는 나와요. 이렇게. 3, 4, 12, 120m. 5, 4, 20, 200m. 그래, 이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 그러면, 층 높이를 계산해가지고, 건축물 높이를 계산해가지고, 4m마다 하나의 층수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치만 암기하면 돼요. 고층은 30층 이상, 초고층은 50층 이상, 뒤에 있는 수치는 여기다 4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120, 뭐 200. 그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 둘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동시 요건 아니다는 거.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은 이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그러면 30층 이상부터 49층이면서, 그리고 높이는 120m 이상, 그 다음에 200m 미만인 것들을 말해요. 자, 그 정도 꼭 봐두시고, 20번을 한번 봐보세요, 20번. 20번을 보시면, 다중이용 건축물 나와있죠. 이게 최근에 두번 나왔는데, 다중 하면 많을 따, 중은 무리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그래서 다중건축물은 규모가 일단 커야 되겠죠.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박스 안에 1번, 동그란 2번 있죠. 일단,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무조건 다중형 건축물이라 하는 겁니다. 층수가 16층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중형 건축물. 그런데 16층 미만이라도 동그란 1번,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형태 이상인 그런 건축물로서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실이라든가, 다만 문화 및 집회실 중에서도 동물원 식물은 절대 아니다는 것. 다중형 건축물이 아닙니다. 판매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이것들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특수구조의 건축물이 나오죠. 특수구조의 건축물은 22번 한번 볼까요? 특수구조의 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다음은 위에 있는 박스로 화살표쳐요. 편집하면서 고리 올라갔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위에 동그라미 1, 2, 3 있죠?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은 세 가지가 있다. 1.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포차양 등이 예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도출된 건축물, 이것도 특수구조의 건축물이 한다. 이렇게 기둥 박았다, 박았다. 기둥과 기둥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볼을 넣는데, 이 예벽을 쳤다 합시다, 예벽.
A벽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A벽을 정상부터 3미터 이상 이게 돌출됐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된 이 포가 있는데 A벽의 중심선부터 3미터 이상 이게 3미터, 1미터, 2미터, 3미터라고 합니다. 3미터 이상 이렇게 돌출됐다. 그러면 이것도 특수 구조의 건축물을 하겠다. 그리고 이 A벽 이렇게 쳐가지고 이 건축물 안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차양을 넣을 수 있죠. 차양. 이 차양이 A벽의 중심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됐다. 3미터 이상 돌출됐다. 이런 것들. 한쪽 끝은 고정됐고,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된 이런 차양인데, A벽의 중심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됐다. 그러면 이것도 특수 구조 건축을 하자 이거죠. 동그라미 2번.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특수 구조 건축물이냐? 20미터. 만약 기둥이 없다, 그러면, 밑에 내리벽과 내리벽의 중심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이면 그것도 특수 구조 건축물이다. 3번.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도 특수 구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세 가지. 넘어가시고 23번 결합건축이란 말 나와있죠. 이 결합건축은 이렇게 두 개의 대지가 있다 합시다. 여기에 용적률이란 게 1000%가 허용되고요. 이 대지도 용적률이 1000%가 허용된다 합시다. 그럴 때 이 두 개의 대지 이 용적률을 결합해서 함께 이용을 하도록 하자는 거죠. 합하면 2000이죠. 2000을 서로 합의하에 이 대지 소재가 합의해가지고 야 이거 200 이쪽으로 빌려줄 테니까 1200 써먹고 여기는 800만 쓰도록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결합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건물을 원래 1000% 적용했을 때 10층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을 뭐 200 더 빌려왔으니까 12층으로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대지 간에 용적률 거래를 허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결합건축으로서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결합건축은 무엇을 서로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하는 거냐? 용적률이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용적률에 따라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 다시 한번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개 이상의 대지를 통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꼭 봐주시고 예지 문제 1번 하나 볼까요? 예지 문제를 보면 좀 쉽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라고 되어 있죠. 1번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었죠. 이전은 건축에 해당한다. 맞고요. 오, 너무 쉽게 나왔죠. 31회 문제였는데 답은 1번으로 끝나버렸네요. 나머지 볼 것도 없죠. 그러나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그래도 2번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층 이상이고 건축물 높이가 120m 이상이다. 동시효권을 내포하고 있어요. 동시효권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고층 건축물이니까 동시효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이거가 아니라 이거나 그래야 되죠. 30층 이상이거나 이거가 아니라 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이다. 그래야 되죠. 3번 건축물이 천재 지변으로 멸실됐다. 멸실했다 그 말은 인간의 의사나 무관하게 천재미 발생해서 건물이 완전히 빡상 날아가는 거죠. 쓸모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 싹 정리해 가지고 다시 대지에다 건축물을 축조했습니다. 근데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더 크게 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축이라고 그랬죠? 종종 규모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연면적학계 범위 내에서 다시 추하면 재축이고, 종전의 연면적학계를 더 초과해서 더 크게 했다 하면 신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면, 종종 규모보다 연면적학계를 늘렸다, 더 늘렸다, 그러면 초과해가지고 더 크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럼 뭐가 돼요? 신축에 해당한다 그래야 되죠? 재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것이고. 4번. 건축물로 내력벽을 해체하여, 내력벽이에요. 주요 구조부죠. 주요 구조부를, 자, 내력벽을 해체했다. 그러면 일단, 내력벽을 해체했다면, 해체했다면, 주요 구조부를 해체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해체해가지고, 그 대지에다 위치만 옮기면 이게 이전이 되는데, 보니까, 해체를 해가지고,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을 해체해버렸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해버렸다. 그리고 그 건축물을 그 대지에다 다시 축조했다. 이것은 이전이 될 수 없죠. 이전이 되려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냐고 그래야 되죠. 하지 않고 그 대지에다 위치만 옮겨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체하여가 틀렸죠.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다른 지로 옮기는 것이 이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4번 틀렸고 5번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내력벽을 증설했다. 내력벽을 증설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대수선이죠. 대수선인데 건축 면적을 늘렸다. 그러면 뭐예요? 증축이죠. 그때 대수선과 증축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대수선은 증축에 흡수되니까 증축행위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한다. 틀렸죠? 자.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496페이지. 건축법령상 여러 가지 면적들이 나오죠. 뭐, 건축면적, 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이런 거 나와있죠. 그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체크해 보면은, 건축면적을 봐봅시다. 건축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원칙. 건축면적 원칙합니다. 496페이지.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이 하나의 대지에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건축물 예벽이 있겠죠, 예벽. 예벽. 예벽이 있는데, 이 건축 면적은 이 예벽의 중심선. 이 예벽의 중심선. 이 예벽이 이렇게 두껍다. 예벽이 한 60cm 된다 합시다. 60cm 나면 이 바깥선을 제일로 뒤에, 여기 있는 것들을 바깥선 이렇게 하고요. 안쪽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선을 내부선이라고 해요, 내부선. 내부선. 그리고 이 선, 이 예벽이 60cm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30cm 나가고, 안에서 30cm 나가고, 밖에서 30cm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가 나와있죠. 이걸 중심선이라 합니다. 중심선. 이때 건축 면적은 예벽이 둘러쳐가지고 건물이 올라갔다 그러면 예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으로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해. 이 면적을 건축면적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적용할 때 이 대지의 건폐율이 최대한도 50% 허용된다. 그 말은 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이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만 덮을 수 있냐?
대지 면적의 50%만 해라. 초과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건축 면적을 50제곱미터까지 해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때 50제곱미터는 어떻게 해서 50이냐? 예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면적으로 계산해서 50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벽이 없는 건축물도 있겠죠.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나옵니다. 가로 2번 보시면 처마, 차양, 부연 등 이런 것으로서 그 예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 부분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면적으로 산정한다. 그때 동그라미 3번만 보십시다. 한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2m 이하의 부분에서 예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만큼 이렇게 후퇴시켜서 건축면적 계산하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참고로 보시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 어떤 거 하나 보시냐면은 가로 3번 봐보세요. 가로 3번면 동그라미 3번 지하 주차장 경사로 이 지하 주차장 경사로는 건축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33회 때 한번 기출한 바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찍어놓으십시오. 지하 주차장 경사로는 건축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가로 3번면 건축면적 제외해서 다음 경우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3번만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498페이지 바닥면이 나와있죠. 이 바닥면적이 시험에 나오니까 바닥면적은 중요표, 별표. 그래 이 바닥면적이 합해져가지고 뭐가 됩니까? 합해져가지고 연면적이 되죠. 연면적은 바닥면적을 싹 합계한 것이죠.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연면적을 계산해 내야 용적률도 적용할 수 있죠. 용적률이 뭡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례다. 다만 이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지주 PP는 제한다 그랬죠? 지하층 면적 제해, 지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수용도의 그 면적도 제해, 초고층 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나 안전구역 면적도 제해, 건축물의 지붕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관의 면적 제해 이런 거 했죠. 자, 이때 이 바닥 면적은 그럼 어떻게 해서 계산하느냐?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에서 자주 받으시면 좋겠어요. 가로 1번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라든가 기둥 같은 구획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구획의 중심선 체크,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수평 투영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이 구획이 안 나온 건축물이 있다. 동그라미 1번 벽이라든가 기둥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구획이 안 나온 건축물도 있겠습니다. 벽, 기둥 같은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그 지붕 끝 부분부터 1m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이 건축되어지는데 이렇게 우산같이 건축되어져서 기둥과 기둥으로 벽과 벽으로 구획이 안 나왔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지붕 끝부분부터 각각 안쪽으로 1m로 후퇴시켜요. 후퇴시켜서 이걸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바닥면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저 밑에 가로 3번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 면적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잘 나와요. 필로틱 구조. 이 필로틱 구조란 것은 건축물 건축할 때에 이렇게 1층 기둥만 집어넣어가지고 건물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 기둥만 넣어가지고 바로 올리는데 이 공간에 주차장으로 쓴다. 사람 통행을 쓴다. 이런 것들을 필로틱 부분이라고 해요. 필로틱 구조 부분. 이런 필로틱 구조 부분이 바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시켜가지고 용적률 적용 시 좀 혜택을 주느냐. 그 부분이 공중 통행 공간으로 쓰고 있다. 차량의 통행 공간으로 쓰고 있다. 주차 전용 공간으로 쓰고 있다. 공동택에 설치되어 들어간다. 그럴 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꼭 봐두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험에 잘 나와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그리고 그 다락 중에서도 그 다락의 층 높이, 층고가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경은 1.8m 이하인 것만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건 이해를 하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수치 중에 펴놓고 다락의 층고가 평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 경우는 1.5m 이하,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 경우는 1.8m 이하, 그런 모양새의 다락이 만들어졌다면 그 다락이 차지하는 그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사지하지 않고 역으로 평지붕 아래 다락이 설치되어 있고 다락의 층고가 1.5m를 초과했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도 바닥 면적을 간주해서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합니다. 경사 지붕 아래 다락이 설치되어 있고 다락의 층고가 1.8m를 초과했다 그러면 다락이 차지하는 그 면적도 바닥 면적으로 간주해서 바닥 면적 산입,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게 돼요. 이 수치를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그 옥에, 옥상,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이런 것들도 바로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굴뚝이, 건축물의 왼쪽 페이지 하다 보면, 건축물의 A부라든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더스트 슈트는 건축물 건축할 때 수도관, 하수관, 오수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필요하겠죠. 그 통로를 설비덕트라 합니다. 덕트. 더스트, 설비덕트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더스트 슈트라고 하는 것은 그 아파트 같은 거 또 건물 층수가 좀 높은 것들을 건축할 때는 과거에 1층까지 쓰레기 들고 내려오려면 번거롭고 그러니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도에서 그냥 탁 던져버리면 쓰레기가 1층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있어요. 이걸 더스트 슈트라 하죠. 이것들이 차지하는 그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더스트 슈트 공간은 대부분 폐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쥐새끼가 덜썩거리고 그리고 썩은 데가 진동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폐쇄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편리함이 있다 해서 많이 설치 적었는데 지금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공간은 바로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이 있다, 정실이 있다, 어린이노트가 있다, 적용시설 공간이 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면적이 있다. 이것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도 좀 받으세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양상 열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예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정도.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11번이 있죠. 이 11번이 또 최근에 도입됐거든요.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의 공간은 바닥 면적에도 사용하지 않는다.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 공간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도 사용하지 않고 건축 면적 계산할 때도 사용하지 않죠. 자, 아까 이 다락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다락.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1층, 2층, 3층 맞는데 각층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라 가정합시다. 지붕이 있어요. 평지붕입니다. 평지붕인데 여기에 다락을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다락이 설치되었던 이 면적은 50제곱미터였습니다. 다락의 층고는 1.5m였습니다. 아니면 뭐 1.4m 했다 합시다. 1.5가 됐든 1.4가 됐든 바로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각층 바닥 면적은 똑같이 100, 100, 100입니다. 그러면 이건 바닥 면적 인정이 된 상태면 일단 300은 바닥 면적이니까 연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겠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니까요. 근데 이 다락이 차지하는 이 50제곱미터는 바닥 면적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이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바닥 면적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건축물은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300제곱미터로 끝나죠. 근데 만약 이 층고가 1.7m다, 2m다 에컨대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층고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층고가 1.5m를 초과했으니까 다락의 면적인 50제곱미터도 바닥 면적에 산입되어서 연면적 계산을 들어오죠. 그러면 이 건축물을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350 되는 거 이렇게. 층고에 따라서 다락의 층고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다락의 면적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 높이 수치를 암기해야 되죠. 평지붕의 경우는 1.5m가 기준이 된다. 초과하면 다락 면적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한다. 이하이면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건축물이 건축되어질 때 1층, 2층, 3층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각층 바닥 면적은 100. 근데 경사 지붕 아래에 다락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락의 면적은 50제곱미터다. 다락의 층고는 1.7m다. 그랬을 때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연면적 뜻이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 면적 하니까 바닥 면적, 바닥 면적. 이 다락의 면적인 50제곱미터는 바닥 면적을 본다, 안 본다? 다락의 층고가 1.7이다. 경사 지붕 아래 있다. 경사 지붕 아래 있죠?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다락의 경우 그 면적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되려면 층고가 얼마 초과해야 된다? 1.8m 초과해야 돼, 초과. 이하이면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300. 끝. 이건 포함되잖아요. 근데 만약 다락의 층고가 바로 1.9m로 되어 있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도 바닥 면적에 해당하고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되죠. 그러고 이 건축물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350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다락 중요하니까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넘어가서 보면 연면적 뜻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미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체크할 거. 종합해가지고 연면적이란 지하층을 포함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지하층, 지상층, 다 바닥면적을 연이어서 합계하는 것이 연면적이다. 그런데 2번 용적률 산정 시 용적률 산정 그따 줄 거예요. 용적률 산정 그따 줄 것이고 일거로 용적률 산정 어떻게 합니까? 분모가 대지 면적, 분자가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때 용적률 산정, 용적률 산정 시 분자는 연면적에는 이 각층 바닥의 합계로서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가지가 있다면 빼라고 그랬죠?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 네 가지가 있다. 약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취, 주, PP, 지하층 면적, 지상층은 보석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3번 마지막에 피난 안전구역 면적. 4번에 마지막에 태평원 면적. 이것들 약적으로 지주 PP라고 그랬죠? 받으시고. 그다음에 건축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냐? 원칙만 받으세요. 건축 높이는 지평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로 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동그란 2번 건축물 피로티 부분 해가지고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을 1층 전부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을 1층 전체에 피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피로티의 층고는 제하고 높이를 계산한다. 예컨대 1층 전체가 피로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 높이를 계산할 때는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건축물 높이를 계산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 밑에 써놨죠?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정할 때 건축물도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는 필로티의 그 층고, 층 높이를 제하고 산정하면 된다. 그 부분 빼고 계산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가로 4번, 5번 비교. 반자 높이하고 층고. 반자 높이가 뭐냐면 천장 높이를 반자 높이라 해요. 그거하고 층고, 층고는 뭐냐면은 우리말로는 쉽게 말하는 층높이예요. 그래서 층고하고 반자 높이는 구분하셔야 되겠다. 반자 높이하고 층고는 다르다. 층고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는 층높이. 그래, 반자 높이 이렇게 건축물 건축할 때게 건축물 건축할 때 크게 방을 바닥 골조치를 만들죠. 철근 넣고 레미콘으로 바닥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그래, 이게 방어 바닥 구조체가 돼요. 이때 층고라고 하는 층높이는 방어 바닥 구조체가 1m다. 그러면 이거 방어 구조체 두껍죠? 두껍단 말이에요. 이때 층고는 방어 바닥 구조체 2면에서 2층 바닥 구조체 2면까지 높이, 이걸 층고라 합니다. 아래가 아닙니다. 방어 바닥 구조체 1면부터 2층 바닥 구조체 2면까지 높이를 한다. 5번 나왔죠? 31일 때 시험에 나왔는데, 건축물 층고는 방어 바닥 구조체 2면 떠나면 2면으로부터 아래면 아니에요. 아래면 아니고 2면. 2면부터 2층 바닥 구조체 아래면 아니라 2면까지 높이를 한다.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가 높이로서 층고를 계산하면 된다. 4번 반자 높이. 반자 높이는 다릅니다. 이렇게
방을 바닥 구조치 쳐놓고 여기다 계속 공사해가지고 방바닥 만들죠, 방바닥. 또 방을 바닥 구조치 만들고 여기다 천장을 만들죠, 천장. 천장을 반대로 하죠. 그때 이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부터 반자까지 높이래요. 이걸 반자 높이라고 층고는 이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층고하고 반자 높이는 뭐가 길이가 더 길까요? 층고죠. 가로 2번 층수 계산 문제까지만 우리가 정리하고 기초 인문과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층수 산정은 중요하니까 중요표 놓고 그 보면 층수 산정 어떻게 하냐. 1번 건축물 층수를 산정할 때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4미터마다 수치 알았어요.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건축물 층수 산정한다 그 말이죠. 2번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와 다른 경우에는 줄 거예요. 그중 가장 많은 수를 그 건축물 층수본다 받으시고 31대 출제되어 있죠. 2번, 네, 1번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요하고 그것까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건축물 층수를 계산할 때게요. 이렇게 어느 지역에 성당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에가 봤더니 층후 높이는 재봤더니 안에는 층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를 재봤더니만 이게 20m 나왔다. 건축물 높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4m 나눠요. 그러면 5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건축물로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것들은 높이 재가지고 4m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땅바닥이고요. 땅바닥, 지표면이라죠. 그리고 땅수에 묻혀 있습니다. 땅수에 묻힌 지하층이죠. 지하층이 두 개 있고요. 지상층은 층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쪽에 재봤더니 16m 나오고요. 이쪽에 재봤더니 20m 나왔다, 20m. 이 건축물은 층수가 몇 층짜리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일단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를 재가지고 그 높이 대비 4m마다 하나 층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4층, 여기는 5층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서로 달리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 가장 많은 층수인 5층을 이 건축물 층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5층짜리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31대 기출된 거 보면은 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면적 등 산정 방법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어.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1번 공동주택으로 써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 틀렸죠.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2번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식 전기세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틀렸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용도 보관해서 다 빼야 된다고 했죠.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3번 건축법상 건축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 층높이죠. 층고를 제하고 산정한다 맞죠? 3번이 정확하네요. 4번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치 이면부터 2층 바닥 구조치 아랫면까지 높이를 한다, 틀렸죠. 아랫면이 아니라 이면 그래야 되죠. 5번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와 그중 가장 많은 층수가 그 건축물로 층수가 된다고 그러죠. 뒤에 있는 말은 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예제 2번 보면은 너무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건축법령상 건축물 면적, 층수 등의 산정 방법 틀린 거 이렇게 있죠. 21일때 나온 건데 1번 건축물 1층이 차량의 주차 전용되는 필로티다. 그러면 그 필로티가 차지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았고요. 층고, 층높이가 2m인 다락이 있다. 그러면 다락이 차지하는 그 면적 있죠?
그 변형은 다 바닥 면적의 3대죠. 그게 경사 지붕 아래 있든 평지붕 아래 있든 다 다르게 찾는 면적은 바닥 면적 산입합니다. 맞죠? 3번. 용적률 산정할 때에는 지주 PP 면적을 제한다고 치고 P나 안정호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렇죠. 지주 PP는 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고. 4번.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를 재가지고 몇 미터마다 하나 층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4미터마다. 맞죠. 5번. 건축물 노대. 노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면 저기 501페이지 봐보세요. 501페이지를 보시면 501페이지가 아니라 498페이지 498페이지에 바닥면적 산정에서 동그라미 2번 건축 노대 해가지고 난간 등을 설치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A벽의 접한 길이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5번 지금 보면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전체가 다 산입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빼고 일부만 산입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 틀렸던 거예요. 노대란 게 뭐냐면은 이게 건축물이다. 건축물이다. 건축물 A벽에다. 이게 A벽입니다. 건축물. A벽인데 A벽의 바깥쪽에 2층, 뭐 3층 쪽에 보면은 베란다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돌출시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바람도 쐬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그런 용도 쓰기 위해서 설치한 공간이 있어요. 이게 A벽에 돌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걸 노대라고 해요, 노대. 이때 노대, 이 노자가 한자로 보면 이슬로예요. 전망될 때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안쪽에서 생활하다가 답답해 나가서 바람도 쐬고 보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A벽에 돌출되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이라면 이슬이 걸릴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노대라는데 이 노대의 전체 면적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쪽 길이가 20m다. 예를 들어서 이쪽 길이가 2m다. 그러면 이 노대의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냥 곱하면 2는 4, 40제곱미터를 합시다. 이때 이 40제곱미터 전체를 이 건축물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다 삼입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뭘 빼느냐? 노대가 접하고 있는 노대가 A벽하고 접하고 있는 가장 긴 길이. 2m, 20m, 20m가 길죠. 이 20m에다가 1.5m를 곱해주자 이거죠. 곱해주면 얼마냐? 30제곱미터가 나오죠. 이걸 전체 면적에서 빼자. 이걸 빼고 나머지가 있다면 나머지 그러면 10이죠. 이것만 바닥 면적으로 인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노대의 전체 면적이 바닥 면적에 다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기초 입문과제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2023년도 1월 달부터는 기본 과정을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부터 다시 출발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